안녕하세요. 서스윗입니다. 겨울에 하기 좋은 얼음 낚시 교구를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여름에도 사용 가능한 교구예요. 그림을 잘라주세요. 그림을 펠트지 위에 올려놓고 스테이플러로 고정시켜주세요. 선에 맞춰 잘라주세요. 짜잔! 문어가 생겨났어요. 이번엔 꽃게를 만들어 볼게요.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킨 뒤 싹둑싹둑 오려주세요. 짠! 꽃게가 완성되었어요. 배 부분도 만들어줄 거예요.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정말 뜨겁거든요. 이제 눈을 붙여줄게요. 글루건을 찍! 눈을 뿅뿅 붙여주세요. 귀여운 문어가 완성되었어요. 꽃게에게도 예쁜 눈을 선물해줄게요. 짜잔! 바다 친구들로 환경 구성하기에도 좋아요. 낚싯대를 만들어 볼게요.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나무 젓가락 사이에 실을 껴주세요. 돌돌돌 말아서 묶어주세요. 튀어나온 부분을 싹둑 잘라주세요. 테이프로 동전 자석을 붙여주세요. 낚싯대가 완성되었네요. 바다 친구들에게 클립을 껴주세요. 이번에는 빙판을 만들어 볼게요. 박스에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영상 촬영 때문에 작은 상자를 사용했어요. 큰 상자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멍도 크게 만들 수 있고 여러 명이 놀이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칼을 사용할 땐 조심해야 해요. 구멍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펠트지로 빙판을 표현해 볼 거예요. 크기에 맞게 선을 그어 주세요. 가위로 잘라 주세요. 펠트지에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크게 그려 보았어요. 가위로 잘라 주세요. 저는 상자 크기 때문에 구멍을 작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자에 붙여 볼게요. 글루건으로 붙여 주세요. 얼음 낚시를 시작해 볼까요? 문어를 잡아 볼게요. 오, 잡았습니다. 이번엔 꽃게를 잡아보겠습니다. 오, 성공했어요. 얼음 낚시 교구 만들기 완성!